나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 그리고 나의 영원한 반쪽 아내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다. 하지만 최근 나에게도 비밀이 하나 생겼다. 아침만 먹고 몰래 가져온 아침밥이야. 자, 이거 먹어. 맛있지? 잘 먹네. 얘 이름은 포치타. 내가 지어준 이름이다. 이 강아지처럼 생긴 이 악마는 며칠 전에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구연이 목격했고, 나는 내 피를 주어 살려줬다. 그리고 이것에 몰래 숨겨 키우고 있다. 그나저나 진짜 너가 악마라는 거야? 이렇게 귀엽게 생긴 게 악마라니. 그런데 머리 사이에 전기톱도 있으니 누가 봐도 악마 같기도 하고. 네가 무서운 악마라고? 그러기엔 내가 볼 땐 너무 귀여운데? 보통 악마한테 피를 주면 악마와 계약한다고 하는데, 그럼 너랑 내가 계약이라도 한 건가? 맞다고? 하지만 이렇게 귀여운 악마와 계약이라면 난 찬성이지. 하, 그나저나 널 우리 집에 데려가고 싶지만 우리 가족들이 널 어떻게 받아들일지. 하지만 널 계속 여기에 혼자 둘 순 없고. 네 걱정은 하지 말라고.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난 출근하고 와서 저녁에 다시 올게. 그땐 더 맛있는 거 들고 올게. 포치타, 이따 봐. 이따 보자. 숨어 있어. 포치타, 나왔어. 포치타, 나야. 나 왜 이렇게 겁을 먹은 거야? 주변에 뭐가 있다고? 아무래도 다른 악마라서 나타난 건가? 그러면은 내가 너를 무기로 써서 한번 주변을 둘러볼까? 좋았어. 자, 너를 들게. 촥! 한번 주위를 둘러보자. 포치타, 알겠지? 주변에 뭐가 있다는 거야, 포치타? 아무것도 없는데? 어? 포치타, 아무래도 다른 악마들이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어이, 포치타 엄청 강하잖아. 오, 포치타 강하잖아. 오. 그렇게 강한 악마는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야. 포치타, 아무래도 여기 창고는 안 되겠어. 여기도 안전한 곳은 아닌 것 같거든? 그냥 우리 집에 갈까? 걱정하는 거야? 걱정 마! 우리 가족이라면 널 금방 받아줄 거야. 그리고 널 항상 여기에 계속 두는 게 마음이 좋지 않았거든.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야 되잖아. 너 또한 이제 내 가족이니까 항상 마음에 걸렸다고. 하지만 포치타, 하나 약속해주겠어. 우리 가족들이 위험하면 너가 나 대신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겠다고. 좋았어. 그러면 우리 집으로 갈까? 얘는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으니까 내가 전기톱처럼 널 들고 갈게. 알겠지? 간다! 들고 갈게!
자, 포치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모를 거야. 가자. 아빠 왔다. 아빠, 아빠, 초코팡은? 여보 왔어? 응? 얘들아 모두 모여봐. 너네들한테 보여줄 게 있어. 응? 바로 짜잔! 비엔나 소시지인가? 그게 뭔데? 강아지도 아니고 전기톱도 아니고. 아, 사실 그게 말이야. 이 녀석 사실 악마야, 악마. 악마? 아휴, 그렇게 됐어. 이젠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집에서 저 악마 포치타를 같이 사는 건 어떨까? 나야 뭐 괜찮은데 애들이 무서워하는 건 아닐까요? 아, 포치타 간지러워. 야, 그 악마 조심해. 머리 가운데 전기톱이 있잖아. 아, 왜? 귀엽기만 한데. 하지만 악마잖아. 난 그 점이 참 마음에 들지 않아. 저기 포치타야, 나 귀엽지? 야, 근데 왜 아까부터 귀여운 척하냐? 너무 사랑스럽지, 대해. 그만해라. 루루루는 포치타를 좋아해, 따랑해. 못 참아,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야, 루루루, 너 거기서 이 전기톱으로는 입 찢어버릴 거니까. 오빠는 루루루가 귀여워서 질투하는 거지. 진짜 못 참겠네. 근데 벌써 애들이 포치타랑 친해진 것 같은데? 그러게, 걱정 없겠어. 오늘은 아침 준비해야지. 뭐야 포치타, 아침 일찍 왜 내려왔니? 요리를 도와준다고? 오, 이거 엄청난데? 아이, 칼로 케이크를 자를 필요가 없겠어. 포치타 고맙다. 예, 오늘은 제주도 여행 가는 날. 포치타, 너도 같이 가면 좋았겠지만 정말 아쉽다. 네가 사람들 눈에 띄면 더 이상하게 볼 거라서 말이야. 너무 아쉽다. 아이, 넌 집이나 보고 있으라고. 이 비엔나 소시지야. 그래, 포치타, 집 잘 보고 있어. 그래, 다녀올게. 우리는 가자, 가자, 가자. 잘 있어, 비엔나. 자, 이제 여행 가야지, 얘들아. 빨리 타, 빨리 타. 네. 자, 그러면은 2박 3일 제주도 여행 출발합니다요. 자, 모두들 다 챙기셨죠? 자, 이제 출발한다. 앗! 차키를 두고 왔네. 아, 얘들아 미안. 집에 잠깐 빌렸다 올게. 아이, 뭐야, 기운 빠지게 빨리 다녀와요. 아이, 차키를 두고 왔네. 차키를 두고 왔어. 아이, 키를 어디다 뒀더라? 어디다 뒀나? 아, 여기 있네. 아, 근데 뭐야? 근데 포치타는 어디 갔지? 방금까지도 거실에 있었는데. 포치타! 포치타? 포치타, 포치타! 얘가 어디 갔지? 어? 조금 도마토. 아, 악마. 아! 아! 토마토. 토마토. 포치타. 밖에 내 가족들이 있어. 나랑 한 약속 잊지 않았지?
우리 가족들을 꼭 지켜줘. 여보, 왜 이렇게 안 와요? 아빠? 어? 아빠 모습이 포치타와 아빠가 합체한 건가? 뭐? 그렇다면 저건 전기톱은 영어로 체인소. 그리고 아빠 이름은 잉여맨이니까 체인소 플러스 잉여맨? 그러면 아빠는 체인소맨이네? 얘들아... 여보, 괜찮아요? 잠깐 쓰러졌었어요. 분명 나는 죽었었는데 포치타가 내 몸으로 들어와서 날 살려주었어. 포치타가 내 몸에서 느껴진다고. 그랬구나. 포치타, 우릴 지켜줘서 고마워. 비엔나 소시지는 바보야. 앞으로 비엔나 소시지 안 먹어. 그렇게 나는 포치타와 한 몸이 되어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다. 김이야, 너 아빠 지갑에 손 댔니? 아빠 미안해요. 넌 안 되겠다. 넌 체인소맨에 변신해가지고 손 좀 내줘야겠다. 아빠는 살고 싶으면 5초 안에 도망가렴. 너는 죽었다. 거기 있어. 거기서! 멈춰!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